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무주식 마사지면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월 달에 고무주가 굉장히 풍성한 달이다 보니까 워낙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2회차에 나눠가지고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회차 안 보신 분들은 1회차 한번 보시고 오기 바라겠고, 2회차부터는 RP바이오 얘부터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핀텍까지 했으니까. 이 고무주 파일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엑셀 파일 먼저 예전부터 안내 많이 드렸지만 제 구글 드라이브 주소 항상 공유하고 있거든요. 설명란에 그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보름마다 한 번씩 날짜 빼가지고 쭉쭉 그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편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빨간색은 투자해도 좋다,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 의미니까 눈에 확 띄죠. 검은색은 좀 그다지 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별점으로 요즘에 테마성이라든가 요즘에 좀 얼마나 먹힐 것 같은가, 그런 걸 알려드리고 있고, 증권사 명 보시면 어떤 증권사 준비해야 되겠구나, 청약계좌 미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즘에 20일 제한 때문에 계좌 못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파악하시면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가로 열고는 업종, 2차전지 분리막이니까 굉장히 괜찮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조 4천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다. 공모주 청약을 하면은 개미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청약을 하고, 우리 사주 조합도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까지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 물량은 한20%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개미 물량,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니까, 225만 주면 개미 한테 굉장히 많은 주수고, 개미들 청약했을 때 균등으로만 한 3주 정도 생각하시면 이 정도 간단한 계산은 금방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미 물량 여기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2250억은 개미 물량 곱하기 공모가, 즉 개미한테 떨어진 물량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 가능 물량은 40%, 좀 많죠. 이렇게 유통 가능 물량만 봐도 상장일 날 유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일부러 계산해 갖고 넣어놨고, 그 다음에 고목가 밴드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고목가 밴드 보면은 여러분들 돈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대충 계산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고목가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ER까지 이렇게 나타냈으니까요. 고무주 청약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이 제가 나름대로 농축해 가지고 다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PER 계산해 주시는 그런 공모주 유튜버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고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직접 계산한 자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제 구글 드라이브 설명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RP바이오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으니까 좀 짧게 기존에 하던 대로 할게요. 그럼 디스클레이머,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9월 4주차 굉장히 행복한 황금 주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9월은 4주차가 먹여 살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는 핀텍까지 좀 괜찮은 기업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RP바이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P바이오, 저는 일단 별 3개로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국투자증권이죠. 이거 청약 계좌니까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업종은 바이오보다는 제약에 더 관련이 있다. 바이오하고 제약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게더 유명한지 제가 설명을 저번 시간에 드렸죠. 얘는 바이오보다는 제약에 더 가깝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시총은 1000억 정도 됩니다. 중소형주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이 배정받을 물량은 30만 주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RP바이오가 이제 경쟁률이 높았다, 그러면 균등으로 한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인기가 없어가지고 경쟁률이 팍 떨어지면 뭐 균등으로 뭐 3주, 4주 뭐 이런 식으로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건 감안하시고, 여러분한테 배당된 물량은 39억으로 계산이 되고, 유통가능 물량은 좀 높습니다. 35%, 평균치 20%, 10에서 30보다 좀 상단에 위치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고목가 밴드는 10,000원에서 13,000원, 퍼 28, 좀 높게 나왔죠. 보통 한 10배 정도 기준으로 높다 놨다 책정하니까. 근데 퍼 28이면 이익은 나고 있다, 즉 흑자 기업이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기업입니까? 상장하면서 뭐 적자를 당연시 하면서 상장하는 기업도 있는데, 적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면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죠. 부채 비율 높아지면 주주들 상대로 이제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겠죠. 유상증자 몇번 하고 회사에 돈 들어오면 그걸로 회사 경영진들 임금 빵빵하게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주고다가, 이제 또돈 부족하면 또 유상증자 하고, 이런 과정 거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장 폐지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흑자 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알겠죠. 비록 흑자가 좀 작긴 하지만 퍼 28이면. 업종을 보시면 당사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렇게 의약품하고 건강식품 중에 의약품을 먼저 놔가지고 제약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질캡슐, 연질캡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옛날에 스쿠알렌 그런 거 유행했지 않습니까? 좀 말랑말랑한 거.
이게 안에다가 용액을 넣고 밖에는 이제 젤라틴이라 하거든요. 돼지 껍질을 가공한 거 그걸로 해가지고 좀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연지 캡슐이라 하고요. 그 연지 캡슐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RP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뭐 독원가 봐요. 대웅제약이 합작하여 국내에 설립된 다국적 기업 대웅제약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대웅제약 우루사도 어떻게 보면 좀 연지 캡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지 캡슐이랑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상 용액 또는 현타액 내용물이 젤라틴으로 된 캡슐 기재에 충진되어 있는 제품이죠. 얘들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얘들이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D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품명으로는 프로메가, 안국 루테인 미니, 안국제약의 OEM으로 납품하고 있는 거 봅니다. 루테인 관련 제품을. 그 다음에 하이포텐시 비타민 D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충전해가지고 이제 OEM이나 ODM으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2년 상반기만 매출액이 240억, 연말까지 하면 480억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OEM하고 ODM 얘들 약점이 그다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품 가격을 높여버리면 얘들이 수주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영업이익률을 5% 정도로 극히 낮추고 납품에 치중하는 그런 사업 모델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자기만의 상표로 뭐 연질 캡슐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좀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면 처음에 광고비, 마케팅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아직은 좀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OEM, ODM 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OEM, ODM 하다가 돈이 모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상표도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자기 상표 만들어낼 뭐 그런 자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제, 다이어트, 멀티비타민, 시네트롤, 닥터에디션, 진정주 비타민. 여러분들이 뭐 슈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 가보시면 먹는 거,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보면 제조원, A사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또 판매원은 다른 데지 않습니까? 제조원에 이 회사가 속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판매원에다 납품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요즘에 감기약으로도 연지 캡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지 캡슐이 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사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두코레스라든가 모두코프S, 모두코레스. 얘들 상품명은 제가 못 들어봤지만 원체 감기약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 납품하고 있고 2022년 상반기만 매출액이 벌써 90억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100억 넘으면 의약품의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 하반기까지 하면은 한 200억 가까이 매출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진통제 여러 가지 연질 캡슐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있네요. 대웅 우루사가 눈에 띄죠. 대웅 우루사 합작사이기 때문에 대웅 우루사를 연질 캡슐로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성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출액이 한 50억 하반기까지 하면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나고 있나.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에 한 700억, 영업이익은 27억, 보시면은 한 5% 정도라고 영업이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 약간 안 된가요? 2020년도 1000억, 영업이익 한 40억, 한 4%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50억, 영업이익 한 58억 정도, 5% 정도 그 수준을 잡고 납품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10% 가까이 치솟아가는 게 보이네요. 2021년 단기 순이익이 38억이기 때문에 이대로 대입하면 퍼는 한 30배 가까이 좀 비싸게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별 3개 들었었고요. 얘들 좀 싸게만 나왔어도 별 4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건강기능식품 업종이지 않습니까? 의약품 별로 없기 때문에 얘들 프롬바이오 고모주도 최근에 상장을 한번 했었죠. 저희도 여기에 한번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왜 그러냐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너무 많이 타요. 여러분 생각보다 루테인 한번 좋다 간다. 그러면 얘가 유행이 1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바짝 뽑았다가 다른 유행 오가피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또 사람들이 기존의 루테인 딱 끊어버리고 오가피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기업들이 상장할 때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하나 유행해가지고 매출액 바짝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상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실패했던 프롬바이오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건실하게 성장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다르게 보면 실적이 정점일 수 있다. 정점 다음에 뭡니까? 이제 쭈꾸로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매출의 변동성이 장난 아니다. 올해 한 1200억 이 정도로 생각이 되지만 내년에는 또 600억으로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원체 변동성이 건강기능식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SBB테크는 로봇, 요즘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시총은 좀 작은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고요. 45만 주 정도면 여러분들이 청약했을 때 균등으로 뭐 한 주
혹은 0.5주 그 정도 받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56억 원어치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34%. 뭐 조금 높지만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무가 밴드는 10,100원에서 12,400원. 주당 한 만원 정도라고 해서 잡으면 되고 있고요. 퍼는 여기 마이너스 보시죠. 마이너스 흑자 기업이 아니다. 적자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업종 보고 요즘에 뭐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인기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업종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량 넘기고 보통 이제 떠나는 상장일날 팔고 떠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얘도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워낙 로봇이라는 요즘 각광받는 소재이기 때문에 삼성도 이쪽에 진출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4개 드렸어요.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 국산화. 얘가 근데 로봇이란 말을 항상 다른 부품 앞에 로봇이란 말을 찡겨 놓고 있거든요. 보통 로봇용이라는 말은 로봇은 사실 필요가 없죠. 뒤에 감속기가 중요한 말이지. 즉 부품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부품하고 뭐 차도 마찬가지지만 완제품 로봇하고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로봇 홈페이지에서 얘를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글쎄요 완제품 매출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부품으로 오히려 한 80% 이상 매출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품이라는 건 굉장히 어느 기업이든 범용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하면서 부품이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로봇을 좀 많이 마케팅 요인으로 섞어 쓰고 있다. 얘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미스터 로봇 해가지고 자기들 상품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 매출 보면은 리스트 보통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 팔꿈치 얘 같은 경우가 비율이 가장 높은 매출액에서 편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도에 13%, 2020년도에 16% 계속 높아지고 있죠. 상당히 높은 부분을 얘가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어링도 한 20% 정도.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제품명을 보면 감속기, 베어링, 피크 볼트, CMP 즉 로봇 안제품은 여러분이 보셔도 거의 없죠. 설령 있다고 해도 기타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굉장히 낮은 매출액 비율을 보여주고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미스터 로봇을 놓는 게 실제로 매출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장용 테마용, 마케팅용 주식을 팔고 위한 그런 고유 주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액이 60억, 2020년도에 66억, 2021년도에 70억, 올해 상반기에 한 40억, 올해 말까지 하면 80억 정도 그렇게 높은 매출액 성장률은 보이지 않고 좀 재미가 없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로봇 완제품 같은 경우에가 이제 자기들이 완제품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부가가치가 많이 붙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을 좀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팔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품 뭐 어느 기업이나 부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업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볼트 하나 만들어주라. 거기서 거부하겠습니까? 납품해준다는데 당연히 만들어주겠죠. 즉 어느 회사나 만들 수 있는 만큼 그다지 좀 차별화가 없는 제품 쪽에 속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보시면 그다지 흑자는 좀 요원하고 단기순이익은 올해 상장하면서 좀 노력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상반기에 흑자 만들어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회사 입장에서 매출액 한 잔뜩 뽑아가지고 1, 2분기 안에 매출액 올리고 흑자 한번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영구적으로 흑자를 뽑아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런 유의 회사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작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기 때문에 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6이다. 이건 뭐 마이너스 펀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참고 지표로서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플라즈맵 얘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의료기기 만든 업체인데요. 시총은 2천억 정도 좀 중형주 규모가 상당히 크죠. 고모주 업체 중에서 그 다음에 한 44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균등으로 0주에서 1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례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커요. 47% 뭐 50%에 육박하니까 글쎄요 상장일날 던지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고요. 퍼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흑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다. 제품 매출 보시면 멸균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식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멸균기 세균을 죽이는 그런 거니까 그다지 얘는 돈이 많이 남지 않겠구나 딱 느낄 수가 있겠죠. 이름만 봐도 여러분 대충 느낌 오잖아요. 2019년도에 20억 매출, 2020년도에 23억 매출, 2021년도 작년도에 40억, 올해는
반기까지가 30억이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6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데 더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비율이 예전에는 예로만 먹고 살았어요. 거의 뭐 80%니까 10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제품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비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제품이 이렇게 급속도로 매출이 늘어나냐. 제가 미리 한번 봐보니까 재생활성기라는 액트링크라는 제품이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20년도, 2019년도 얘는 제품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품을 내놨는데 제품 내놓는 첫 해에 15억 원치 벌써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24억, 올해 말까지 하면은 한 50억 정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보이고 있고 얘들아가 곧 캐시카우가 될 것 같다. 라이징 스타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기기 때문에 멸균기 얘보다 범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독특한 살려면 이 회사에서밖에 살 수 없는 느낌이라는 그런 게 팍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많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가 액트링크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코피포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플라즈마를 이용한 생물학적 임플란트 재생활용기. 예, 치과에서 쓰는 그 제품이 맞는 것 같아요. 재생활성기가 어떤 제품을 말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여기 불꽃 같은 거 보이죠? 이게 플라즈마고요. 밑에 찡겨져 있는 게 이게 임플란트. 즉 임플란트 재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진공 플라즈마 기술 소개 한번 읽어보면 탄화 수소는 진공 플라즈마에 의해 임플란트 인공 측은 표면에서 제거돼요. 즉 임플란트 표면에 있는 탄화 수소를 깨끗이 뭐 청소하는 느낌? 청소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면 제거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제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더 많은 혈액을 끌어당기고 골유압 효능을 향상시킨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으니까 여기 써는 거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얘들이 마케팅을 치과에 다 하면은 치과에서 이제 먹히니까 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높아지는 매출액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작년에 내놓은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매출 성장성 보이시죠? 제품이 좋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신제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한 3-4년 이렇게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제품이 되고 있다. 제품이 시장에서 수요하고 시장에서 이 제품 사보니까 그 돈 값어치 한다. 그러면 매출액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제 제품 매출액이 떨어지고 그다지 시장에서 원하지도 않고 뭐 즉 쓰레기라 얘기죠. 그런 제품만 만들어놓으면서 계속 회사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는 이제 자꾸 적자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유상증자로 자꾸 돈 받아가지고 회사 임직원들 임금 한 10억씩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회사 주가는 뭐 당연히 쭈꾸무름 타다가 이제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는 뭐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임금으로 한 10억씩 20억씩 매년 챙겼지 않습니까? 그럼 한 10년만 채워도 벌써 한 100억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좀 선구안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 투자의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흡착뿐만 아니라 조골세포 부착, 증식, 분할의 증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어쨌든 이런 거 있다가 추고 매출액 보시면 눈이 부십니다. 25억에서 30억으로 그 다음에 63억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 760억 되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한 150억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방금 전에 보셨던 액트링크 그 제품이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당연히 영업이익 따라가지고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큰 팩의 매출액을 성장성을 지금 시연하고 있죠. 매출액 성장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면은 거의 뭐 매년 한 두 배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희망 섞인 예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한 별 4개 5개는 만약 흑자가 났었으면 전 5개 드렸을 거예요. 근데 흑자는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별 4개에서 멈췄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240억 정도 됐기 때문에 퍼로 측정하면 마이너스 한 7.58 정도. 마찬가지지만 음수로서 퍼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마이너스 7.58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수치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샤페론이라는 기업은 저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 2개 정도 드렸고요. 바이오 기업이고 얘 설명 보면은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현혹하려고 어려운 용어들 자꾸 써놓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혹해가지고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누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써놔버리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치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눈을 가리려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을 써놓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의문스러운 게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역사도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을 자기들은 2천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갸우뚱하고,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액이 아예 없죠? 2020년도에 매출액이 아예 없죠? 작년에 한 5억 2천 정도 생겼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상반기에 참 수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20억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건을 팔았으면 21억 3,800 이런 식으로 좀 숫자가 지저분할 건데, 이렇게 딱 끊긴 걸로 봐서 아마 라이센스나 그런 비용이 들어온 걸로 같은데, 상당히 매출액이 의문스러운 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되시고요. 당기순이익도 그에 맞춰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 어느 순간 바이오 기업이면 뭐 당연히 적자가 나는 뭐 그런 게 당연히 공식처럼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설명드렸지만 적자 몇 번 쌓이고 임직원들 임금으로 싹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회사 어느 순간 주가 이제 폭락하고 10분의 1 된 주가에서 이제 손절하는 거는 일반 개미들밖에 없거든요. NH에서 얘들 섭외해가지고 성장시키고 있지만 주관사에서 좀 선별해가지고 바이오 기업도 좀 흑자가 나는 좀 안정적인 이런 기업들 좀 상장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투자 등급보다는 좀 한번 지켜보자. 근데 또 수요일치 잘 나오면 바로 또 차세대가 하니까요. 일단은 별도계로 해놓겠습니다. 이노루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은 좀 작아요. 천억도 안 되니까 소형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28만 8천 주면 여러분들 청약했을 때 균등으로 한 주 못 받을 확률이 좀 높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유통 가능 물량은 42% 좀 높은 편에 속하죠. 고목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2,500원,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퍼는 한 22. 퍼가 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흑자가 난다는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흑자가 나는 기업이면 고마운 기업이다. 흑자가 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제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기업, 회사에 돈이 없어지고 부채 비율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을 빠지지 않고 그나마 소액이라도 흑자가 나면 회사 유지는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제품 좋은 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흑자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가면 여러분 주식은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때까지 이제 버티는 개념으로 흑자가 적어도 사놓고 놔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력의 인건비 상승 및 구인난이 이슈화되면서 보다 빨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고, 이래 써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H 리조트 사례, 얘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장점이 있어야지 다른 기업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장점도 없는 제품 만들어 놓고 주주들 돈 뜯으려고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H 리조트에서는 신규 상품을 출시와 복합 상품의 출시를 하고자 했으나, 이런 목적이 있었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복합 상품 구성이 어려웠고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 회사 제품 이노룰스하고 이노프로덕트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거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상품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상품 개발 시간 최대 5주에서 한 주로 단축시켰으며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 봐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한 10억 한다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고 있는 제품인가 봅니다.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에 140억, 2020년도에 110억, 작년에 160억, 올해도 80억이니까 곱하기 한 16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뭐 작년하고 어느 쫄쫄이 할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그에 맞춰서 흑자가 아주 건실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당기순이익 28억을 여기다 대입하면 퍼는 한 20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꾸준히 흑자가 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는 이런 기업 좋아하거든요. 꾸준히 흑자가 나고 앞으로도 흑자가 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흑자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시장에서 먹히는 제품 하나, 신제품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순간적으로 점프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낮은 수익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수익을 높이려면 이제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그게 하나 히트 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기업의 주가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가지면서 버틸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고목가가 한 20배보다는 15배 정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15배나 22배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모와 함께하는 고모주 신테테크, 오늘은 9월 고모주 청약 일정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원체 고모주 양이 많다 보니까 영상 두 개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20, 30분가량 했는데요. 제 영상 보다가 이제 또 절도하고 그래버리시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좀 끊어서 한 10분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더 추가를 해가지고
청약할 증권사 계좌, 회사의 핵심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5분 정도에 아주 축약해 가지고 5월 공모주를 딱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